성격이 좋아서 어른들하고 근데 노인네들하고 잘 맞고 얘는 또 웬만한 강아지도 왜 애기들 있잖아 막 한 살짜리 돌대는 애들 겁 없이 막 강아지 귀 집어뜯고 막 꼬리 잡고 이런 그럼 눈도 이쁘다 오는 거 근데 이제 어린이집 할 때도 있잖아 애기가 우는 거야 걔 왜 우는가 봤더니 다른 애기가 울어 이제 어떤 애 눈을 잡고 우는데 다른 애기가 우는 거야 그래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다 라고 우는데 애기가 너무 이뻐서 손가락으로 눈을 만져봤대 눈 만져본다는 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지보다 어린 동생이 너무 이쁘니까 눈을 손으로 만진 거야 만진 거 찔렀구나 그 찌른 거지 만진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는 찌른 게 아니지 만져본 거지 근데 얘는 이제 눈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들도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퉁이는 이렇게 해도 질질라 지보다 어린 애들 좋아해 그 잘 놀아줘 개들이 대부분 그렇다 근데 퉁이가 좀 유독 그래 근데 말티즈나 요코셔 테리어나 예민 스피치나 예민한 견종은 테리어나 이런 견종은 애기들이 그러면 물어봐요 근데 그거 싫어하거든 실주가 노인 애들이 있는데 제일 좋아 근데 순하잖아 털도 안 빠지고 털도 안 빠지고 그래서 밥도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래서 내가 옷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딱 세 가지 밥 드려서 밖에 나갈 때 목줄 해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차 때문에 시골이라 해도 똥 같은 거나 뭐 못 치워준다 해도 꼭 아버지 목줄하고 가세요 그리고 제발 다 아무거나 줘도 된다 우리 애기는 우리는 나는 애기 때부터 그냥 내 입에 먹던 것도 주고 했으니까 하는데 양파하고 포도만 먹이지 말아라 나는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눈물 나는 게 원래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눈물이 많아진 게 뭐냐면 사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금방 목줄 꼭 하고 나가라 했잖아 근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 눈하고 닮았다는 여자친구 있을 때 있잖아 근데 걔가 이제 옛날에 애플이라는 걔를 키웠거든 걔도 유기견이야 말하자면 진짜 도돌이 유기견이 아니고 이제 주인이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오줌을 못 가려서 맡겼는데 호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게 계속 그 개를 데리고 왔거든 또 오줌을 못 가려서 교육을 내가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안 되는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 개를 키워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본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야 훈련을 근데 걔가 어떻게 죽었냐면 걔가 이제 유기견인데 말하자면 얘가 그 개로 대회를 나가고 미용을 배우고 시험을 치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정이 첫 개니까 정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집 앞에서 이제 똥오줌 눈다고 나가서 누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다방차가 일부러 겁을 준다고 쌩 달린 거야 골목에서 그러면 놔두면은 얘가 피할 수도 있는데 주인이 너무 놀라서 불렀어 그때 멈칫 서는 순간 차가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둘 다 죄책감이 엄청난 거야 다방에는 애대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고 걔한테 얘는 주인이라도 불렀는데 내가 안 불렀으면 안 죽었을 거네 그 죄책감 있잖아 우리 뚱이는 한번 한 살 때 칼에서 깔렸어 근데 이 다리 한쪽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저기가 있어 철사줄로 봤는데 정말 얘는 골반이 안 깨진 게 다행이야 이 다리 대퇴부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 새끼도 두 번 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데도 워낙 성격이 좋은 년이라 거 차를 겁을 안 내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거 초콜릿하고 양파파 뭐 이런 거 포도씨 뭐 딱 가릴만한 거 있잖아 그건 절대 먹이지 마라 또 세 번째 아버지 지금 얘가 똥은 가리는데 오줌은 좀 안 떼서 하는 거야 얘는 근데 얘가 우리 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리지 마라 대신에 야단은 쳐 오줌 여기 안 돼 안 돼 하면 알아듣지 알아듣지 왜냐면 뚱이가 워낙 소심하니까 소리 내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 화는 얘는 다른 게 아니야 주눅들지 목소리가 커지면 화가 났다고 생각해 워낙에 내가 이제 술 먹고 내가 크크 이러니까 얘는 목소리만 크면 화났구나 그래 조용조용하면 엄마가 기분 좋은 줄 알고 내가 막 소리 캭 지르면 막 이제 엄마가 화났구나 아니면은 막 그런 줄 알아 근데 그것만 아버지 친하게 부탁한다고 내가 아까도 내가 나오면서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있잖아 그거 사업을 사업이라고 난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근데 나중에 그게 누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걔를 좋아해서 수의대를 갔건 걔를 좋아해서 훈련을 배웠건 이미 애들이 그걸 배우러 가는 순간 있잖아 그 정형화된 교육에 의해서 머리가 굳어버려 걔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게 고착이 돼버려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걔한테 학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몰라서 걔들이 배운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근데 누나처럼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마음이 따뜻하잖아 근데 그것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일이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기관이 생겨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 흔치가 않아. 근데 나도 솔직히 보면 그냥 내가 좋아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난 솔직히 호근이나 나는 근데 그 인성이 진짜 중요해. 근데 호근이나 나는 막 그렇다고 너무 개를 막 오영오영 뭐. 그러면 안 돼. 야, 난 세상 떠나가지고 난 개를 우리 뚱이도 있잖아. 옷이 한 40개 있는데 10,000원 넘는 옷이 없어. 그래, 봐봐. 10,000원짜리 넘는 게 다 10,000원 이하야. 문제 있는 개를 내가 만나. 이제 보호자를 만날 거냐? 가인고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자식도 이렇게 키우세요 하면 자식은 이렇게 안 키우지라고 해. 근데 걔한테는 왜 그래요? 물어보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자식처럼 키우면 그 개도 문제가 안 생겨. 맞아.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때 담배 문제도 났지만 나 담배 피워. 근데 우리 애들 그럼 내가 그럼 우리 뚱이 앞에 대놓고 담배 피우고 훅 이러겠냐?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냐?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난 담배 피워 문 열어놓고 왜? 아니 담배 피면 당연히 방 안에 집안에서 담배 연기가 퍼지잖아. 그럼 내가 싫어. 그렇지. 물론 내가 담배 애용가지만 그렇지만 문 열어놓고 그냥 담배 피워 담배 연기 나가라고. 근데 그걸 굳이 내 강아지한테 대놓고 뚱아 뭐 장군아 이러지 않아. 학대 않지. 그걸 학대라고 얘기를 하면 씨발 죽었더니 뭐 걔를 어떻게 키우길래. 나는 그 얘기 그렇다고 호근이도 나는 명박이 수시가 너무 예쁜데 여기가 엄청 많아. 털이 너무 빠져서 다 바뀌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애기들 있잖아. 이제 어른들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귀여워, 관리하면 되는데 너무 귀엽긴 귀여워. 애기들은 잘못하면 여자애들은 질림 같은 게 어린데도 그것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제 25kg 나가잖아. 수시 같은 경우는 30kg 나간단 말이야. 지금 명박이 한 25kg 나가면 둘이 50kg야. 근데 상관없어. 근데 애들이 크잖아. 근데 우리 뚱이 같은 경우도 먹을 거 막 먹고 싶으면 눈 깜빡깜빡하는데 얘네들은 침이 그렇지. 거짓말 떠나고 침이 막 찌만큼 고여 있는 거야. 그리고 프렌치 불독이나 불독이 뭐가 문제냐면 더위도 못 이기지만 흥분해서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 뚱이를 데리고 가면 뚱이 온몸이 침으로 범벅이 돼 있어. 근데 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들답게 놀고 애들답게 그냥 풀어놓고 놀아야지 뭐 신발 뭐 걔네들 뭐 유기농 처먹인다고 병 안 걸린간데 똑같은 거. 근데 그거 비싼 사료 먹이는 사람 막 아유 진짜 근데 사료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사료잖아. 근데 사실 걔들이 냄새나고 병 걸리는 게 안 걸리는 게 사료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 때문에. 맞아.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애들 그래도 우리 애들 장수할 수 있는 게 나는 솔직히 선식을 해. 나 생두부 먹여. 콩 잘 먹어. 호박 삶아서 먹여. 고구마 삶아서 먹여. 완전 미친 듯이 이거 다 좋은 건데 두부는 안 먹이는 게 그러니까 계속 먹여와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먹었어. 5년 어떤, 동안 먹었어. 어떤 개는 두부 먹고 알레르기 나는 큰일 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뚱이는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 뚱이는 뭐 지금 9년 동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뭐 병원 가도 피 뽑고 검사도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 거거든. 아무 문제 없어. 뭐 그냥 그런 거 두부 그다음에 호박 사는 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고구마 그다음에 뭐니 제일 브로콜리 괜찮아. 브로콜리 사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뚱이는 또 있잖아 당근 안 먹어. 집이 안 맞나 봐. 오이 안 먹어. 안 맞나 봐. 안 맞아. 춤이 안 됐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다른 강아지는 또 되게 오이를 잘 먹어. 근데 우리 뚱이 나나 장군이도 마찬가지야. 이 세 마리가 다 오이를 안 먹어. 희한해. 근데 강아지들은 오이 그러면 수분 흡수가 되고 좋대. 우리 애들은 또 안 먹어.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걔는 원래 육식 동물이거든. 잡식 동물이 아니거든. 알아. 육식 동물이야. 그리고 나는 생닭을 우리 사서 생닭을 그 왜 닭도리탕보다 좀 더 잘게 썰어 달라 그래. 그래서 생닭을 그냥 줘. 닭도 문제가 있는 게 누나처럼 간식으로 주면 괜찮은데 닭이 주식이 되면 아니지. 난 간식으로 그래, 주는 닭이 주식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피부가 쳐져. 그리고 열꽃이 나서 피부병이 올라와. 우리 사람의 그 이상 안 받는 사람 있잖아. 그것처럼 개들은 닭이 안 받는 개가 대부분. 우리 애들은 그런 것도 없나. 우리 애들은 주식이 아니니까. 애기 때부터 잘 먹어서 간식이니까. 그냥 생닭을 주면 아짝아짝아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랑 맞는 생식이 있고 안 맞는 생식이 있고. 네가 나중에 우리 뚱이를 한번 만나보면 지금 9살인데도 털이 굉장히 부드럽거든. 걔가 애기 때부터 그런 걸 먹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얘는 내가 지금 오리고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개하고 오리고기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 산삼을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환경하고 먹거리가 개를 잘 키워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솔직히 우리뚱이는 내가 인삼을 우리뚱이는 인삼 주면 안 돼. 계속 어? 큰일 나. 우리뚱이 산삼도 먹는데 그 뭐, 30년 산 삼삼.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먹는 게 괜찮지만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먹어서 뭔가 내가 못 먹으니까. 심지어는 소고기를 있잖아. 소고기를 계속 먹이면 걔들은 간지러우거든. 근데 소고기도 주식이 아니고 간식으로 주니까 괜찮은 건데. 나는 우리 나나가 이제 우리 나나가 15살이 됐거든. 근데 이제 12살 때부터 백내장이 한쪽에 조금 왔어.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좀 갈아 먹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싸구리 소고기 있잖아. 왜 수입산 싸구리 소고기 그걸 갈아가지고 생식을 먹였어. 근데 우리 나나는 죽을 때까지 한쪽 눈만 백내장 조금씩 왔어.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주식으로 먹으면 큰일 난다. 아니 주식이야. 부자 동네를 가잖아. 개들이 문제가 많아. 근데 동물병원에서 그 치료를 못해.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보면 주식으로 소고기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애들은 주식으로 먹이면 안 돼. 간식으로는 괜찮은데 주식으로 먹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양고기나 오리고기는 괜찮거든. 오리고기 제일 좋아 걔한테는. 이거 말고는 간식으로는 되지만 주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료를 자유급식을 해가지고 고양이처럼 육식은 안 되지. 막 그냥 때때마다 몇 개씩 나 그런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안 키워가지고 그냥 이만큼 있잖아요. 왜 진돗개 마냥 이만한 밥그릇을 세 마리니까 이만한 큰 밥그릇을 사. 그러면 그냥 부어놔. 그러면 배고프면 처먹고 안 배고프면 안 먹고 뭐 그게 다야. 나는 그치. 그냥 지네들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있잖아. 뭐 내가 그렇게 키워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누나한테는 맞는 방식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를 입양했는데 이런 말 한 사람이 있거든. 하루에 똥을 수도 없이 싼대.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또 수도 없이 싼 게 싫어. 그럼 그런 집은 자유급식 하면 안 돼. 왜냐면 걔가 수시로 먹고 수시로 산다는 거야. 그런 집은 하루에 아침 저녁만 줘야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나같이 개를 키워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배웠을 때 남의 개를 돌봐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전문지식 없이는 안 돼. 마음만 가지고는. 근데 당연하지. 나도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전문지식만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야. 인생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또 그 전문지식이라는 게 사실 배울 때가 많지 않거든. 내가 지금 나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핸들린다고 훈련다고 사냥도 하고 개를 다 만지는 사람이고 또 개의 견종을 한 견종만 만든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 몇 명이 없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품종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상에 내 같은 사람은 없거든 아직까지. 지구 역사에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그래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치료견이나 동물매개치료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도 인터넷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준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난 내가 배워서 내가 했고 기증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거 다 해봤지. 근데 내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안 만나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드러난 사람은 다 거의 만나게 되잖아. 근데 모든 분야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다 통틀어서 내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다섯 명 이상이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착하게 빠져 사는 사람. 걔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 있잖아. 맞아. 이게 좁게 보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봐. 근데 이렇게 내가 알든 모르든 넓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다섯 명도 안 돼. 나는 만약에 우뚱이가 죽어도 안 키우겠지만 만약에 다시 내가 강아지하고 인연생이 나면 10주를 키우고 싶어. 나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난 정말 10주가 싫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개를 키워서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키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정말 개를 키워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